오늘의 요리, 두부 완자 미역국과 방풍나물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두부 완자 미역국은 먼저 냄비에 물, 건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낸 뒤 10분 정도 더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표고버섯은 물기를 제거한 다음 잘게 다져줍니다. 두부는 칼등으로 곱게 으깬 뒤 면포에 감싸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으깬 두부, 다진 표고버섯에 소금을 넣어 둥글게 빚어줍니다. 그런 다음 빚은 반죽에 전분을 묻혀주세요.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자른 뒤 국간장을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미역을 넣어 고루 볶아주세요. 여기에 밑국물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냄비에 빚은 반죽, 다진 마늘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면 두부 완자 미역국 완성! 방풍나물 무침은 우선 방풍나물은 질긴 줄기를 제거한 다음 먹기 좋게 뜯어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소금, 손질한 방풍나물을 넣고 데쳐주세요. 데친 방풍나물은 찬물에 넣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깨,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가볍게 무쳐주면 방풍나물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두부 완자 미역국과 방풍나물 무침으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자, 선생님, 그럼 제가 이 두부 완자 미역국 밥과 함께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네. 제가 미역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 두부 완자가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국물하고 완자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일단 미역부터 먼저 먹어야 되나요? 같이요? 네, 네. 떠서 드시는 게. 아. 맛이 어떠세요? 셰프님. 네네. 우유가 들어갔나요? 굉장히 부드럽죠. 왜 이렇게 부드럽죠? 네. 그리고 국물도 약간 걸쭉한 감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미역의 씹히는 네네. 느낌과 네. 완자의 부드러움과 국물의 이 진한 느낌이 네네. 절묘합니다. 네. 전 처음에 한 입 딱 먹었을 때 이상하다. 우유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미역국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느끼는 표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미역에서 또 좋은 성분들이 녹아나와가지고 예. 국물 맛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그 완자를 녹말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걸쭉하면서 부드러운 감이 좀 더 있어요. 와, 시원합니다. 네. 예, 깔끔하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방풍나물 무침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나물은 밥을 이렇게 떠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올려서 드셔보세요. 하신 다음에 입 안에서 통들깨가 톡톡 터지죠. 우와, 그 나물의 그 쌉싸름한 맛이 나다가 네네네. 고소한 맛이 나다가 그리고 예전에 보면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던 사탕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처럼 들깨가 톡톡 터지다가 네. 이 마지막 느낌이 그 쌉싸한 느낌, 또 다른 느낌이 확 몸에 퍼지더라고요. 네네. 와. 그리고 이 통들깨 자체가 네. 그 이토 씨 가수잖아요. 예예. 목에도 굉장히 좋아요.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즐겨 드시면 목이도 좋아질 것 같아요. 목 상태가 안 좋아져서요. 네. 통들깨를 마시겠습니다. 예. 네. 야, 자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구수한 된장국수와 쫀득한 식감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말린 도토리묵 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